네,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함께하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수험생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 뭐 계속되는 시험 스트레스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겠지만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성실한 학생의 모습으로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좀 자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제작진들도 항상 저희 최고의 상담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 최고의 진학 선생님들 여러분들께 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시 전형 탐구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기자 전형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시 전형 탐구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또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투스 성술 교육평가연구소의 교육평가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자 이금수 선생님 오늘 뭐 수시 날이어서 네. 학생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제가 교사로서 이제 31번째 맞는 수시 날인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대로 좀 학생들하고 사랑을 나누었는지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교의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잠을 잤던 학생들도 다 깨서 오늘 축하 얘기를 해주고 예. 또 사랑의 얘기를 참 많이 나눴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한 건 학생한테 이제 끝까지 수능 날까지 깨어 있어다오. 나는 별거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선물도 많이 받고 사랑의 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수험생과 학부형님들 계속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스승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는 든든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저희 프로그램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또 진학 지도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후원근이 돼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상담, 나도 1대1로 맞춤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문의는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스승의 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수시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시 전형 탐구, 오늘의 주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의 특징, 유형에 대해서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아, 우선 제가 과목이 수학입니다. 우선 네.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특기자 예. 전형의 정의를 먼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어느 정도냐? 입시에서는 전국대회 3등 안에 들어야지만 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분의 특기가 있고 그 특기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우리가 특기자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인문과정에서는 어학 특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정에서는 수학 특기자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문과정의 어학 특기자의 뭐 특징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그게 기본으로 깔려있고요. 거기다가 외국어 에세이 그리고 면접 그리고 요즘은 학생부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 좀 달리 정량적인 모습이 좀 덜해졌다라는 거. 왜냐하면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중복 합격자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학생을 뽑고 있고요. 또 외국어를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 영어로 제한이 돼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외 영어들 이외 언어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고려대나 경기대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또 어학특기자를 뽑는 학교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게 어학특기자의 전형들의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자연계 과정에 있어서의 특기자는 수과학특기자입니다. 수과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수단위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제한을 좀 하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교과 성적 좋고요. 그리고 교내에서 수상 경력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경력까지 좀 있는 친구들 선발하는 전형을 우리가 수학 특기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셔 지원할 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딱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자격기능을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학 특기자는 어학을 좀 그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성적을 제한해가지고 좀 자격요건을 좀 줄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등이나 또는 대회 규모 그리고 자연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수단위의 폭 이런 것들 때문에 자격요건이 부합되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대학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세이냐 면접이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내가 준비가 가능한지를 한번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이 최저학력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자연과정에 있는 수학 특기자보다는 어학계 특기자 전형들이 좀 최저학력이 많은 편인데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그런 최저학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좀 반드시 먼저 체크를 좀 하시고 지원 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특기자 전형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이 또 가장 잘 드러나는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 아닌가 싶은데 2014학년도 주요 대학에서 다루는 이 특기자 전형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먼저 연세대학교에서의 특기자 전형의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인문계열에서도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연계열이라든지 국제계열, 예체능계열에서만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인문계열에서도 285명을 선발한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올해 이제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수험생이 많을 텐데요. 네. 그 기본적 지원 자격을 보면 특목고 학생도 일단 해당되겠지만 일반고 경우에서도 외국어 평균 등급이 2.0 등급 이내면 또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국제계열에서 언더우드 학부 중심으로 이제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언더우드 학부라든지 아시아 학부, 테크노아트 학부, 융합 사회과학부 등등 해서 좀 확대 개편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특혜 준영 선발률이 늘어나왔고요. 올해 선발률이 954명이니까 작년 600명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이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이제 대체적으로 전형 방법 작년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국제인재 전형에서 서류 평가 비중이 작년도 60%에서 올해 70%로 10% 증가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경희대학교는 이제 올해 수시 2차 글로벌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외국어 수사 전형 이쪽 전형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올해 또 외국어 수사 전형은 또 서류 평가 100% 선발한다는 점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립대 경우는 이제 종전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이제 입학사정으로 통합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도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종전 통합 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올해 서울시립대 도전하는 학생들 이 점을 또 꼭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건국대는 이제 국제화 이제 전형에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올해 논술고사 새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식이 공인어학 성적 70%와 논술고사 30%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참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특기자 전형도 있고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그리고 주요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금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 저 방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격 기준이 합격 요건은 아니다. 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하고 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지원 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어학 특기자입니다. 공인어학 성적이요. 자격 기준은 훨씬 넘어야 되겠죠. 만점 기준으로 해서 상위 한 10% 내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비교과 영역은 전공 관련 전국 규모 이상의 경시대 입상 실적 그렇게 하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 이력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학생부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2등급 이내, 특목고는 4등급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대, 고대, 이대 같은 경우는
탭스 850점, IBT 112점 이상의 성적하고 1등급 때 내신을 확보해야 되고요. 비교과가 풍부한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또 성균관대는 탭스 910점 이상, IBT 112점 이상의 성적과 2등급 초반대 내신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한양대는 자격요건 이상의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되고요. 논술 실력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특기자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과학특기자전형이 있죠. 학생부 내신 성적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이라고 하는데 1등급 초반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요즘 살펴보니까 1.56등급까지 합격하는 그런 사례를 발견했고요. 다른 대학들도 한 1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비교과 실적을 보시면 진로와 직접 관련된 동아리 활동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교내 경시대 수상 필수입니다. 그렇게 되고 대학 개설 캠프 참가, 뭐 서울대라든지 포항공대, 또 카이스트 이런 데서 대학 개설 캠프를 하거든요. 참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선이수 과목을 좀 이수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심층 면접이 상당히 많은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면접이 시행되니까 뭐 경시대회라든지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들 좀 많이 풀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면접 대신에 자연계 논술에 해당하는 지필고사를 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문계와 자연계 대표적인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리고 과학 특기자 전형에 준비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특기자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전화 연결을 하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았고요. 수험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영어 특기자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어떤... 앞으로 직업이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나요? 저는 나중에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학생의 학생부 성적과 모의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1, 2학년제 교과 성적인데요. 국어가 3.3등급, 수학 4.7, 영어 특기자로 지원하다 보니까 영어과 교과 등급 좋습니다. 1.6등급, 사회 2.8에서 국영수사 4개 요과 기준에 3.2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4월 모의고사 이제 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B형이 표준점수 113에 4등급, 수학 A형이 표준점수 102에 4등급, 영어가 역시 높습니다. 영어 B형이 표준점수 139에 1등급을 받았고요. 사회문화는 3등급, 한국지리 5등급 해서 국수영사 4개 요과 기준에 표준점수 413점, 평균 등급 3.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 영어 해야반 동아리 활동에서 2학년 부장 활동을 했었고요. 2학년 2학 학습부장을 했습니다. 서울국제마라톤대 자원봉사, 사회복지관, 장애아동, 일일보육활동 등 업무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의 수상경력을 보면요. 주로 영어 특기자 쪽의 수상경력이 아주 다양한데요. 2011년에는 교내 모의토익 경시대에서 은상, 2012년에는 모의토익 경시대 금상 2등을 했고요. 올해죠. 2013년도에는 교내 모의 토익 경시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익 공인 점수 990점, 아마 최상위 점수일 겁니다. 토플 공인 점수 IP 점수도 115점으로 상당히 상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 희망대학은요, 1지망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 전형으로 영어학부, 2지망으로 경희대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영어학부, 3지망으로 숙명여대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영어용맥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인 만큼 영어 관련해서 학과를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토익이 만점입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학생부 성적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일단 중상위권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정교과 기준에 3.0등급이었고 성적 추이를 보면 1학년 때 주요교과 3.4등급에서 2학년 때 3.6등급으로 상승한 추세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만 봐서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려운데 어학 특기자 쪽으로는 상당히 영어 쪽에 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상위권 대학을 받아볼 수 있는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의수능 성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4개 영역 기준으로는 상위 누적 23% 정도 해당이 되어서
단지 수능 성적만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면 경기 지역 중상위권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학생부나 모의 수능 성적에 비해서 영어 특기 능력이 워낙 뛰어납니다. 특히 학생이 이제 영어 공인어학 성적이 토익은 이제 990점 거의 만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플도 115점 상위권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학생이 이제 4년간의 또 미국 생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보다도 역시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또 지원이 되고 또 역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전형이 또 지름길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과 전략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 외대, 경희대 그리고 숙명여대를 희망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그리고 학생의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학생이 희망 대학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학생의 사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추천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국어 대학인데요. 글로벌 전형에서 영어학부에서 30명 모집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공인어학 성적 30에 영어 에세이 비중입니다. 7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이 이제 현재 조건에서는 내신 반영 비중이 아주 없는 거죠. 내신 반영이 아예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반영이 없기 때문에 특히 또 학생의 이제 공인어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선발 인원도 다른 모집단에 비해서 30명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이 영어 에세이 준비만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희대학교인데요. 외국 우수자 전형으로 영어학부 8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평가 100% 선발한 것이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데요. 올해 아마 성적평가 선발을 바뀌다 보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는 해당 내신 교과죠. 영어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런 쪽으로도 나름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올해 전형 방법이 바뀐 거에 대한 세밀한 어떤 분석만 있다고 한다면 이쪽 전형에 지원했을 때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명여대인데요.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영어 영문학 전공 6명을 모집합니다. 참고로 학생은 이쪽 전형에서는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서도 글로벌 인재 전형을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서류와 공인의 외고 성적으로 모집하고 2단계는 면접을 합산해서 전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조건으로 보면 외국어 성적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또 내신 반영 비중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의 당락은 1단계 전형도 필요하지만 2단계 때 면접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국 외대와 경희대 그리고 숙명여대의 그 특기자 전형 유형을 좀 잘 살펴봤는데요. 일단 한국 외대를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글로벌 리더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경쟁률에 대해서 좀 박문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 외국하면 사실 생각나는 대학이 뭐 한국 외대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전형이 바로 글로벌 리더 전형이고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전형도 글로벌 리더 전형인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전년도의 영어 특기자에 대한 입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외대 글로벌 리더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둘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부분으로는 플렉스, 토플, 토익을 나눠서 뽑는데 글로벌은 플렉스 부분은 뽑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최초 계획 인원이 135명이었는데요. 94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 0.0대1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63명을 계획을 했는데 291명이 지원해서 4.6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나와서 2명이 더 합격을 해서 137명을 최종 선발을 했고요. 평균점을 살펴보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는 평균점이 1368점, 그리고 토플은 117.7,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988.6으로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마찬가지인데요. 토플은 110.7,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971.7로 그렇게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한국 외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조금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아마 학생의 조건이 이제 어학 특기자 쪽으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 원하는 정도 대학 선에서 저희가 중앙대하고 건국대를 더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화면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인데요. 글로벌 리더 전형에서 영어 영문학과 3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꽤 많죠. 여기 전형의 특징은 이제 우선 선발 60%는 서류와 외국어 에세이, 일반 선발 40%는 서류와 외국어 에세이를 모집하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우선선발 선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반 선발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서류 비중보다는 외국 에세이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발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두 경력 2등급이니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일단 내신 반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어 성적 등 서류 반응 비중이 크다는 것도 학생이 유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일단 우선에서는 없으니까 또 일반에서도 두 경력 2등급 정도면 그렇게 높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전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가 있는데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화 전형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8명을 선발하고요. 공인어학 성적 70에 논술 30%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학 특기자 전형 가운데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논술 보사 실시하는 부분은 아마 건국대학과 상당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 공인어학 성적 일단 반응률이 높은 것이 일단 학생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또 내신 반응률이 없다는 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것도 유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신설된 논술고사에 잘 대비하는 것이 아마 이 전형의 또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중앙대와 건국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영어의 강점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전형들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까 경희대 지원 방법이 좀 올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선생님 경희대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 있습니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서류 평가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면접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면접이 없어지는 대신에 서류 평가 100%니까 보통 서류 평가 100%란다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라든지 또 공인학 성적 그것을 실적이 요구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올해 신설돼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어떤 식으로 그 구성되는지가 아직 모집 요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아직 이제 정확히 살펴볼 수 없었던 것이 좀 약간 아쉬웠는데요.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모집 요강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서류 평가에도 세부적인 항목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더 준비해야 될지를 아마 이제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었고 지금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공인어학 성적 비중이 일단 클 것 같다. 그리고 예. 이제 내신 반영 비중에서 영어국과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고 또 다르게 서류로 요구되는 부분은 아마 모집 요강이 나올 때 아마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네. 꼭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봐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어지는 대신 아직 입시 요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그동안 준비 열심히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성실하게 잘 시험 치러 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승무원이 꿈인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익이 만점을 받을 정도로 공인어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요. 본인의 역량을 현장에서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영어 에세이와 면접 준비를 좀 충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등급으로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내신 영어를 1등급까지 잘 유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과 대학으로는요.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국외대 경희대 숙명여대 외에도 중앙대와 건국대의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수시 전형 탐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기자 전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학생과 마찬가지로 영어 특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생들께서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가 한국 외대 또 글로벌 리더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한국 외대 글로벌 리더 전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한국 외대 입학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공인 외국어 성적을 내는 영어 외국어 트랙과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하는 트랙을 두 가지 트랙을 나눠서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공인 외국어 성적 트랙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SA가 30%였었는데 올해는 70%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반영하는 트랙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비율은 똑같지만 대신에 이제 그 영어하고 외국어로 쓰던 거를 영어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예, 그 70%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SA가 될 거고요. SA가 이제 지난해 이제 시작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기출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시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형태로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올해는 좀 생각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력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논리적 정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어 특기자 트랙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 외국어 성적으로 내는 트랙과 그 다음에 학생부가 반영하는 트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외대의 영어 특기자 전형, 글로벌 리더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에세이의 비중이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한국 외대 영어 에세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박문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특기자 전형에서는 외국어 에세이를 보는 대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모두 다 영어냐, 질문부터 답변까지 영어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 외대 같은 경우처럼 국문으로 된 질문에 외국어로 글을 써야 되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외국에 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간단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외국어로 에세이, 논술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 같은 게 90분이고요. 비포 답안지로 30에서 40행 정도를 써야 됩니다. 아까 그 VCR에서도 대학의 관계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교 홈페이지와 요강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년도 문제를 잠깐 보신다면 전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외국어로 쓰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영어 특기자 전형, 특히나 한국 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고 3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 특기자 전형 생각하고 있나요? 네. 예,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고려대 의대에 지원하고 싶은데 네. 과학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서류에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인재 전형으로 고려대 의대를 지원하고자 한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상당히 좋죠. 국어가 1.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3등급, 과학 1등급이죠. 자연계 학생으로서 수학, 과학이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학생입니다. 평균 1.15등급이고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보시면 국어A가 127에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학B가 152에 1등급입니다. 국어는 96.74니까 살짝 걸쳐있는 1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 B는 조금 문제점이 있죠. 평점수 132에 2등급입니다. 영어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하고 물리가 77에 1등급, 화학이 73에 1등급에서 평점수 561점을 가지고 있고요. 등급은 1.25등급으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과를 보시죠. 1학년 집중학습기간 과학부스 운영을 했고요. 또 자연과학부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2학년에는 수학 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 아주 그 봉사까지도 열심히 했어요. 차상위 계층 초등생 수학 학습 지도를 할 만큼의 그런 봉사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교회 활동으로서는 물리 인증제 1급이고요. 그 다음에 KMO, 한국수학올림피아드죠.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경시대회 대상을 받았고요. 또 월드비전 재능봉사를 했습니다. 수상 경력을 보실까요? 대단하죠. 과학탐구대회 수학경시대회에서 1학년 때 최우수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경시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 과학경시대 물리부문에서 2위를 한 그런 흔적이 있네요. 자, 이어서 보시면 희망대학은 1지망 연세대학교 의예과 특기자 전형을 희망을 했고요. 2지망은 고려대 특별 과학인재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고 3지방은 서울대 의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상 실적도 많고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한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계 학생으로서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탑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데요. 특히 수학, 과학이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대단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교과 활동도 좀 상당히 풍부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봉사활동도 110시간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고 독서활동도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근데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어가 1등급에 살짝 걸쳐 있고 영어는 좀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월 걸로 봤을 때는 의과대학이나 의학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림대학이나 연대 원주 정도 그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네. 4월 달도 제가 오늘 좀 살짝 보고 왔는데 예. 뭐 그런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아래의 대학 그러니까 의대에서 거의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에 반드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 의예과를 중심으로 좀 성적을 좀 분석을 하시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떤 네.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생 같아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머님은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네, 내신 성적이 보면 그 저 상위권 대학들은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또 그리고 의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을 뭐 향상시킨다든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향상을 하라는 말씀은 서울대 지금도 한번 노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자꾸 강조가 되는데 트라우마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영어 실력. 이거 이제 고정시켜야 됩니다. 정착시키고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고 그 진로 희망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잡힌 거는 잡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진로 희망사항. 1학년 때 학생 학부모가 외과 의사라고 해놓고 2학년 때는 다시 의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진로 희망은 갈수록 구체화되는 것이 좋은데 오히려 또 평범화됐다는 것이 좋았는데 3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보니까는 뭐 임상병리 쪽을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을 좀 기록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목표 등급은 그 수능 전 영역 1등급입니다. 의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느 등급을 빼자 이게 말 안 되는 거고 전국 0.5% 안에 들어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꼭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수한 학생입니다만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워낙 극상위권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이 고려대 특기자 전형을 비롯해서 연세대 그리고 서울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네. 일지망에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희망을 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연대입니다. 의예과 13명을 올해 뽑습니다. 1단계 서류 100입니다. 서류는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모자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면서도 또 그 KMO 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되는데 여기 상당히 타이트한 거기 때문에 서류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단계 아마 면접 구술 쪽을 좀 잘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단계 평가만으로도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합격자로 우선 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을 미리 선점하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서류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있고요. 심층 면접 또한 수학, 과학, 창의성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신은 한 1.1등급이고 수능이 3.2213. 물론 이제 수능은 이제 결국은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특기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대 특기자 전형도 중요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인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승부를 거는 것도 하나의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고려대학교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의과대학 총 74명입니다. 수시에서 총. 그런데 지난해는 13명을 뽑았어요. 과학인재 전형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단계 3에서 5배수인데 서류 100입니다. 여기에 서류 통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관건이 면접 구술 40입니다. 상당히 그 심화된 그러니까 수학을 반드시 봐야 되고 물화생지 중에서 태계에서 보는 그런 면접 구술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계략적인 일반고생, 우리가 이제 과학고생만 뽑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합격생을 봤을 때 고려대학교는 일반고생의 비중이 한 50% 된다는 거. 그리고 작년 경쟁률은 13명 뽑는데 186명이어서 14.3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고려대와 연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한테 또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들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서울대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물론 3지망에 지망을 했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부터 먼저 보시죠. 네, 서울대 일반 전형은요, 표 안 나오나요? 작년에 의예과가 47명이었었는데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은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1단계로서 서류 100%로 1.5에서 3배수를 뽑거든요. 그렇게 하고 2단계는 1단계 50에 면접 50입니다. 1단계 평가만으로 모집 인원 일정 비율을 합격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었다. 제가 가르쳤던 작년에 학생은 통계학과를 우선 선발로 통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오랜만에 한 학생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계략적으로 일반고생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합격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이제 100분위로 한번 따져봤는데 합격인데 내신이 1.04 등급이고요. 100분위 500점 만점입니다. 과학까지도 전부 저 100으로 만점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9점 정도가 모자란 481점을 획득한 학생이 합격을 했고 내신이 1.24 등급인데 의대입니다. 100분위가 해서 20점 깎인 거죠. 480점을 받은 학생이 또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근데 1단계는 패스를 했는데 2단계 불합격한 학생입니다. 1.17 등급의 100분위 점수, 수능에 9점 모자란 491점을 맞았는데도 불합격을 했어요. 이건 이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결국은 그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인데 우리 학생으로 봤을 때는 내신이 1.15 등급이니까 충분하죠. 또 수능 성적으로 봐도 490점 정도가 되니까 10점이니까 충분하게 합격선 안에 들어있다. 서류는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면접을 잘 보면 합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그 입학사정관제죠. 또 서울대 직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뭐냐면 여쭤보기까지는 안 했지만 혹시 학교의 탑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자연계 네네. 탑이면 추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28명인데 4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 자료는 학생부 추천서 자소서, 학교 프로필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고요. 평가 내용은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자소서에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뭐랄까요, 그 역경 극복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될 가능성 등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방법은 다단계 종합평가죠. 그렇게 되고 공동체 정신과 교육 환경 또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면접을 한번 보실까요? 자, 면접을 보시면 평가 내용은 서류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기본 학업 소양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 위원이 10분 이내로 그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일괄 합산 전형이죠. 서류 평가하고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저학력 기준 보실까요? 네, 일반 선발에서는 아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국어A, 수학B, 영어B, 과탐. 과탐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과목이어야 돼요. 1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2 두 조합 중 선택.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인데 이거는 탐구 두 과목 모두 2등급이 돼야 2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격선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의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걱정을 했던 것이 내신 성적의 향상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00분위로 봤을 때는 뭐 모자랄 게 없죠. 두 번째 보시면 내신이 1.06인데 470점. 그러니까 그 100분위 점수에서 30점이 깎인 그런 정도인데도 합격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학생은 1.15 등급이에요. 그래서 내신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수능 성적은 충분하고요. 그런 상태고 작년에 그 경쟁률은 28명을 뽑는데 164명이 와서 5.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추천 이유는 내신 성적이 약간 불리하지만 수능 성적은 합격 범위에는 충분하게 들어있다. 2등급 두 개 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학교 활동이 근데 풍부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고 또 면접을 잘 보면 합격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문계 두 명, 자연계 두 명인데 뭐 2등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등 정도까지만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670명에서 630명으로 한 30명이 줄었고 그 반대로 OKU 미래 인재 전형이 40명 정도가 늘은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의대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의과대학에 14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근처일 겁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 서류 100입니다. 서류 어찌 보면 잘만 정리하면 충분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2단계는 1단계 70에 심층 면접 3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정 영역 2개 영역 2등급, 수학부 또는 과탐 포함. 이건 뭐 최장의 기준은 충분하게 그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심층 면접에서 수학과 플러스 과학 관련 교과에 관련된 그 심층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는 뭐 지금 현재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좀 더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합격선을 보시면 어찌 보면 상당히 그죠 여유 있을 정도의 점수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불합격 학생이 1.07에 486점 정도가 되는 학생인데 불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결국은 심층 면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합격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류가 또 풍부합니다. 1단계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고 면접이 40에서 30% 감소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서류가 60에서 70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서류가 강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심층 면접 30에 포인트를 좀 많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과를 많이 보는 특징이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전형들 외에도 지금 일단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또 대학들 네. 그리고 전형들을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학생이다. 충분히 훌륭한 학생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선생님 또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특기자 전형 그러면 이제 그 최장의 기준을 되게 안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진짜 특기가 풍부한 그런 학생을 유리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뭐 내신 성적도 좋고 비교과 성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입학사정관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대학을 추천을 한다면 한양대학교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한양우수 과학인 전형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형 방법은 학생부 20에 서류 20. 특징 있는 것은 수리사고평가 60%인데 제가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상당히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우리 학생은 충분하게 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뭐 최장의 기준은 없으니까 뭐 커다랗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거 걱정 안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최장의 기준은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정시에라도 가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참 훌륭한 학생이 이제는 또 의대를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워낙 또 잘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또 고려할 점이 없잖아 있는데 학생이 고려대나 서울대 그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서울대는 뭐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고려대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제가 돼요. 제가 알고 있기엔 한양대 우수과학인지는 과학고 학생들만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는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수과학인 전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전에 한번 질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어머님이 질문하셨듯이 성대 특기자 전형은 영재학교 그러니까 영재학교 학생들만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성대 특기자 자연 이것은 이제 일반고 학생이 이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성균관대학교 수학경시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노려볼만 하다라는 얘기고 또 과학인재 전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설이 됐어요. 이건 이제 그전에처럼 과거하고 영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에서만 살펴보시면 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는 특기자 전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대 과학인재 전형, 연대 특별 전형, 또 중앙대 과학인재 전형 이런 것은 이제 그 최장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는 대학
교육의 특기자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 면접에서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심층 면접 준비를 좀 충분하게, 그러니까 논술 준비하듯이 깊숙한 그런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은 뭐 하고 있죠, 어머니? 공부하고 있을까요? 예, 아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서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이랑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를 지망하는 만큼요, 우선 내신 성적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최대한 끝까지 좀 올리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기에는 영어 실력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나 입학사정 전형을 지원할 때는요, 심층 면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층 면접을 확실하게 심화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기본적으로 1등급, 모두 1등급은 당연하고요. 그걸 특히나 1등급 안에서도 백분위가 상위 0.5% 이내를 들도록 목표를 좀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특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양 우수과학 인재 전형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전형 탐구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분석과 상담을 진행해드렸는데요. 소중한 상담 감사합니다.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저희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합격을 향해 달리다, 체대 입시를 주제로 체육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집중적인 상담 마련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